사람 모두 방어하거나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가 없다. 범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무자비하게 내리쳤다.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체계적 범죄 유형. 현식범이라고 단정하기엔 범행이 잔인하고 대범하다. 현금과 금품은 그대로 뒀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 왔어요? 나 아무 소리 안 들리네. 누가 장난친 건가 보지 뭐. 주무세요? 없습니다. 그래, 잘 와. 네. 그런데 한 교수 주변에 전과자라고 할 만한 자가 있을까? 원한에 의해 행해진 감정표 추적 살인인가?